자, 2장 기본권 강론이죠.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자,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자, 영어 교육 제한하는 것이 인격 발달을 침해하는지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자, 시술을 제한하는 것, 자,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자, 제한은 맞다고 했어요. 제한하나 자,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 지나친 사교육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시행 계획이 자,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지 자, 제한은 한다고 봤죠. 자, 재학생 능력 시험의 문항수 기준은 자, 70%를 EBS 교재와 연계. 자,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그쵸. 수능 공부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교재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연계하면은 이제 EBS 교재를 꼭 봐야 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자, 인격 발언권을 제한한다. 자, 경찰 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 허용 행위가 인격권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봤죠. 자,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관한 부분은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수 없다. 자,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자,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그러니까 인격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건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공성이 있다고 할수 없으니까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닌 그래서 그쵸. 그래서 초상권 침해다. 인격권 침해라고 봤죠.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그쵸? 성전환해서 여성으로 살거나 여성으로 살다가 이제 남성으로 살고 싶고 아니면 남성인 분은 이제 성전환해서 여성으로 살고 싶은데 성별이 정정이 안 된다면, 그쵸? 인간의 존엄, 가치 침해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성전환자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건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할 수밖에 안 되는 것이다.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은 부모의 권리가 있는지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명예의 주관적, 내면적 명예의 감정도 포함되는지 아니요. 포함되지 않죠. 명예의 감정, 주관적, 내면적.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만 포함됩니다. 인격권에는 걔네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자, 명예는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만 포함하고, 자,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이제 포함된다고 할수 없죠. 자, 이거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 포함되면, 그렇죠? 이거 포함되면 이런 명예 감정 침해로 많은 법적인 이제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할 거예요.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건 이제 포함될 수 없다. 사자, 죽은 사람이에요. 자, 사자의 명예훼손이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자, 긍정. 자, 후손의 인격권. 자, 인격권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며, 자,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자, 사자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성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키는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사자에 대해서, 자, 이 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성을 형성해 왔을 테니까, 그 후손들은. 자, 후손의 인격권도 제한한다. 자, 사자도 포함한 때문에 후손도 인격권을 제한한 겁니다.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자 긍정했는데요. 자 법인 어찌 보면 이제 인격권이랑 좀 동떨어진 것 같죠. 이게 인간의 권리인 것 같잖아요. 인격권.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을 인정했어요. 자 법인도 자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때자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인격권을 한 내용이 자 사회적 신용, 자 명예 등에 주체될 수 있다고 봤어요. 어쩌면 인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제 헌법재판소 이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에 주체가 될수 있다고 봤죠. 중요하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아상장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이 헌법상 권리인지 자 배아상장자가 배아에 대한 결정권 헌법상 권리 자 긍정이죠. 인격권 자 배아상장자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도 주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헌법상 권리이다.
배아가 나중에 뭐 자기 자식이 돼서 이제 부모로서 권리도 될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이제 결정권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적 여건으로 한 이용사 편법상 권리다. 자, 변호사들의 인맥 지수 공개. 자, 인격권 침해인지. 아, 그렇죠. 내 인맥 공개되는 거좀 그렇죠. 예, 사생활 좀 내밀한 그런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 인맥 지수 공개는 거 인격권 침해이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제 변호사들의 인맥 지수를 산출해 공개하는 것. 자, 그냥 인격권을 침해한다. 자, 인맥 지수 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인격권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인간의 존엄성의 이중적 성격. 자, 인간의 존엄성. 자, 개인적 방어권이기도 하고 이제 국가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의 한계로서 자,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과제로서 자,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에 의한 제한받는 기업. 자, 이게 자, 법인에 하는 거죠. 법인 사업자에게 공표 명령을 해요. 자, 법인 사실 공표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법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인정될 것인가? 근데 인격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격권을 인정했는데 자, 양심의 자유는 이제 인정 안 했어요.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자,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사죄 내지 이제 사과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사죄, 사과는 아니니까, 이제 법 위반 사실 공표는, 사죄나 사과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양심의 자유는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그럼 어떤 기본권이 이제 제한되느냐? 그러면 공표명령에 의해서, 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 그리고 명예권이 제한됐는데, 침해한다고 봤죠. 자, 자신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제 이런 일반적 행동 자유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공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게 좀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 위반 사실 공표, 법 위반했다고 사실을 공표해라 라는 거는 이제 좀더 침해하는 방법이었다. 자, 그래서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자, 방송사업자의 사과행위 강제. 자, 인격권 침해하는지. 자, 사과행위. 자, 방송사업자는 법인이죠. 자연인 같은 경우에 사과행위 하면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됐는데, 이제 법인이니까 방송사업자는 자, 인격권 침해로 갔어요, 문제가. 자, 인격권 침해한다. 자, 방송사업자. 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자, 사과행위를 강제한다. 그러면 인격권 침해다. 자,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 자,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이제 양심의 자유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 자, 형사재판에서 사복작용 불허. 자,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하는지. 자, 형사재판에서는 사복작용 불허라는 게 네, 기본권 침해라고 봤어요. 자, 수용자 라 하더라도 이제 형사재판 출석 시, 자, 형사재판이죠. 자, 사복작용을 금지하면 이제 소송 관련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자, 공정한 재판, 자, 인격권, 자, 행복추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이거 비교할 게 이제 민사재판이죠. 자, 민사재판에서는 사복작용 불허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민사재판에서는 법관이 자, 법정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죠. 자, 그래서 민사재판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처럼 불허하는 게 공정한 재판 침해 아니다. 자, 재판 출정 시 자,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 수용자의 기업권 침해하는지, 자, 부정. 자,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자, 운동화는 착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무신 착용을 강제한. 그렇죠. 이를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했죠. 자,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 단순히 그냥 신발 종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제 기본권 이제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최근에 나온 헌법 경전인데요.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 자, 이것이 기본권이냐?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 몇년 전에 한 대법원 결정으로 이게 인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는 자,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봤어요. 자, 제10조뿐만 아니라 34조 제1항, 자, 인간 당생활의 권리,
자, 36조 제1항 가족생활 보장, 자, 34조 제4항 자, 청소년 복지 향상. 자, 이런 이념적 기초로 하는 자,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 독자적 기본권, 자,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자,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자유권적 성격, 사회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함께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야, 좀 중요하겠죠? 처음 이제 인정은 걸리니까.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 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불거진 거였죠. 자, 혼인의 출생자를 생부가 이제 출생 신고 못 하도록 한 것. 자, 출생 등록된 권리 침해하는지. 자, 긍정 인정.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혼인의 출생자. 자, 혼인 중에 있는 자, 혼인 중 여자가 이제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자, 이런 자녀에 대해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이제 규정이 없어요. 자, 규정하지 아니한 것. 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출생등록된 권리를 보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의 출생자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된 권리를 침해한다. 자, 혼인 중 여자가 이제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이제 출생한 경우 자, 이 엄마가 되는 분도 이제 출생신고를 꺼려하겠죠.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사회적 수급이라든지 이런 자녀들 사회적 수급에서도 벗어나 있고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걸 출생 신고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겠다. 생부에게도. 최근에 이제 나온 좀 중요한 헌법 관련된 것 같아요. 자,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자, 앞에서 봤죠? 태아는 생명권 주체성이 있다. 자, 생명권에서 보호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자, 따라서 생명권 생명에는 포하여도 포함된다. 자,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권. 자, 부정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인지. 자, 아니라고 봤죠. 자,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 이제 민법은 태아 상태에서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되는. 자, 이거 민법에서 이제 출생을 태아가 이제 사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안 하죠. 자, 부정된다고 해야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에 있어서 이제 가소 보호 금지 원칙으로 이제 심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최소한의 보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형법도 만들어 놓고 있고 하니까 그런 좀 그런 다른 조치는 취했으니까 이제 그 예, 이런 손해배상권 청구권을 부정한다고 하여 이제 보호 조치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자, 인간 생명 발달 단계에서 야, 국가의 생명 보호 차별 가능성 차별 가능하냐? 자, 인간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자, 형법을 예로 들죠. 그래서 일반 살인죄, 그렇죠? 일반 살인죄가 있으면 자, 영아 살해죄가 있고 자, 그리고 다음에 낙태죄가 있죠. 그래서 생명 단계에 따라서 처벌 달리하죠. 보고 정도나 더 강하게 처벌하고 좀 더 약하게 처벌하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보호선 달리하고 있다. 보호 정도 가능하다. 자, 미군기지 이전이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제한하는지. 자, 아니죠. 자, 미군기지 이전이 이전으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사회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향이 이제 자기결정권 제한은 아니죠. 자기결정권.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지속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자,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하는지. 자, 아니라고 봤죠. 자,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권을 제한한다.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제 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자, 일반적 행동권을 제한한다. 자, 현재로서는 찌꺼기 등이 바로 화산소 배출 처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자, 사회적 기본을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래서 자, 기본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 자기결정권 부정하기. 자, 입법 의무가 존재하는지 자, 입법 의무는 없다고 봤죠. 이런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권리수 인정되지만 이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자, 임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자,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자, 다만 자, 연명치료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 입법 의무가 명백하게 표현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자, 입법 의무가 명백하게 하지 않고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했지 아니면 네, 법원에서 이제 재판 규범을 만들어서 할지는 뭐 그거 구경을 할지 나눠서 이제 볼수 있다고 봤죠. 자, 연명치료 중단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지. 자, 그렇죠. 연명치료 중단, 자, 생명권 보호. 자, 연명치료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생명권 이제 생명이 박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충돌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생명권의 내용이 아니라 얘는 이제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죠.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 단축에 관한 자기결정 그 실행은 생명권 보호와 헌법적 가치와 이제 충돌한다. 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 인정 여부 문제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에 남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죽음에 임박한 환자여야만이 이제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 충돌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강장을 통해 제재행위, 강장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부정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는 이제 체류지, 생활관계 형상하는 그런 체류지,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주지. 네. 강장에서 여가활동, 문화활동 하는 거, 일반적 행동 자유권 보유하는 게 포함되고, 강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도 역시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내용으로 보장된다. 이 광장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뭐 체류지 이런 게라고 볼 수는 없죠. 광장이. 이거 서울 광장에서 예, 마을 그런 거였죠. 다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번째 행동 자유권 침해냐? 아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건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이라고 하죠. 1번째 행동 자유권 이제 제한하나 침해하진 않는다. 저 요새 운전 중 휴대전화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침해 아니다. 자,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게다 통행의 자유 침해하는지. 자,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 행동권이란이 일반적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이제 일환이에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버스 전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옆에 많잖아요. 차선도 많고 하고. 그렇죠? 또 버스 전용차를 이용해서 이제 교통 또 안전도 추구하니까. 그래서 통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치료적 취소. 자, 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하는지 긍정. 자, 운전면허 부정취득했는데 그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 거.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 너무 과하다고 봤죠? 네, 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한다.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행의 운전면허 필요적으로 취소한다. 1번적, 그렇죠? 부정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이제 너무 과했다고 봤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또 직업의 자유가 또 침해되겠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지 아니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권리,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또 자유 이런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건 아니다. 가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위험한 스포츠로 즐길 권리 또는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이게 다 포함된다. 그리고 자주 나와요.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적격견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찾았죠.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 또 피고인이 맞는 변호인 아닌 자. 변호인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거기서 나왔겠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적격견토권. 이 부분은 10조의 행복추구권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 피고인 피의자가 아닌 자, 피고인 피의자의 가족, 자, 가족이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적격 운동권. 자, 이것도 자, 행복추구권이나 자, 인간의 존엄에서 나온다. 자, 수용자가 가족까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 미결 수용자의 가족 적결하는 것도 자, 헌법의 기본권이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 이수명령, 자, 신체의 자유, 재활하는지, 자, 부정이죠. 자, 일반적 행동자유, 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이수하라는, 이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뭐, 신체를 어디 뭐 감금하거나 구금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신체 자유, 제한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 제한으로 본 거죠. 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자,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 출석한 이제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자, 이수 의무만 부과하는 거죠. 자, 신체 자유가 아니라, 자,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한다. 자, 지역 방언을 이제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 일반적 행동자유의 내용인지. 예, 맞죠? 자, 지역 방언 자신을 선택하여 자, 공적도 사청. 자, 의사소통과 교육선을 사용하는 것. 자, 일반적 행동 자유. 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하는 내용이 된다.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것. 자, 아니면 또 하지 않을 것. 하지 않을 자유.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 지역 방언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내용이 된다. 자, 공문서를 자,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 자, 행복추구권 침해하는지. 자, 공문서는 이제 한글 작성하도록 규정했어요. 거기 조항.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니까 이제 일반 국민이 작성하는 문서, 또 사적 의사소통이 작성하는 문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제 행복추구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 제한이 자,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지. 예, 최고 속도 제한은 이제 신체 자유 제한 아니죠. 이제 신체 자,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h 제한하는 규정. 자, 보호 이익이 신체 생명이지 이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범위로 한다고 해요. 자, 자기 결정권. 자, 전동 킥보드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기 결정권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에 자, 신체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니다.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지. 또 이제 뭐 신체 구금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자,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이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자, 이제 뭐 킥라인 요새 용어가 있죠. 뭐 이런 걸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최고속도 올리면 또 생명, 신체 또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제한을 해둬야겠죠.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위하여 이제 생명, 신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게더 이제 공익이 더 중대하다. 자, 그래서 가용 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다음. 자, 자기다택제 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그것도 좀 자주 나오죠. 자기다택제 조항은 자,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자, 출사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도 처벌하고 있다. 침해 실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봤어요. 자,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가 너무 좀 좁죠. 좁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적 그런 사유로는 이제 낙태를 이제 뭐할수 없고 이게 하게 되면 이제 형법적인 자기낙태죄 조항에 딱 걸려서요. 그러니까 형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어. 예전에는 계속 이제 한판 나오다가 이제 침해 처성이 갖추지 못하다서 이제 위헌 나왔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었어요.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것.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인데 이제 침해된다고 봤어요. 타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 이를 처벌하는 것.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쵸. 금융거래 정보가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 자,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이 이제 누설하는 것만 처벌하면 되지, 뭐 일반 국민들이 그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너무 과하다. 이를 처벌으로 하는 건.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다. 자, 사망 의료 사고 시. 자, 의료보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했어요. 자, 일반적 자, 침해인지 아니라고 봤죠? 자, 의료 사고가 이제 사망. 사망이면 중대한 결과죠, 사망. 자,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어요. 자, 이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자, 신속, 공정하게. 자, 구제하고, 자, 환자와 보건 당사자가, 자, 분쟁 해결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한 것이 자기 결정권 침해하는지, 침해 아니라고 했죠. 자,
자, 성형 후견 자, 개시 침판이 떨어지면 이제 대리하고 이제 성형외과 피성형외과 법률행위 대리하고 자, 신상에 관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결정권, 피성형외과이나 자기결정권 및 일반 연도권을 제한하게 되지만 또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피성형외과인이 자기가 이제 결정하기에 할수 없는 그 상태이고 상태이어서 이제 그런 심판이 나왔을 테니까 성형외과 개시 심판이 이제 나왔겠죠. 그러니까 대리가 필요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에 필요하다, 성형외과인이. 자, 계약의 자유에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할 강제받지 않은 자유 포함되는지. 자, 그렇죠. 자, 계약의 자유에는 뭐 체결할 것인지, 체결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상대방과 할 것인지, 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 이제 계약의 자유 포함되고, 자,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이제 강제받지 않은 자유도 포함된다. 자동차 이용 범죄 행위 시 법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일반적인 운전자유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봤어요. 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되게 다양하겠죠? 다양한데 거기에 이제 정도, 자, 방법이랑 그런 뭐 피해 정도 이런 걸다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이제 치료 취소하려고 했으니까. 인위적이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는 네, 기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혼인빙자 가늠죄 조항의 입법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부정된다고 봤죠. 자, 입법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몇개안 되니까 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혼인빙자 가늠죄, 자, 구형법상 혼인빙자 가늠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혼을 보았다. 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뭐 밑에 거 쪼드르륵 수단 적성, 피해성 다 인정되지 않죠. 자, 혼인빙자 가늠죄 예전에도 쭉 이어왔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죠. 네. 여성의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시하게 됐는데 혼인빙자 가늠죄 인정하면은 여성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이냐 막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됐죠. 자, 성매매자 처벌 조항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지 아니라고 봤죠. 자, 간통죄나 이제 혼인빙자 가늠죄는 유언이라고 봤는데요. 자, 간통을 형사처벌, 또 혼인빙자 가늠을 형사처벌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건 아직 근데 성적 자기결정 침해하지 않는다. 비교해서 성매매자 처벌 조항이랑 나머지 조항을 비교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수자 없는 시체를 의사 상관없이 해고용으로 제공한다. 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자기결정권 침해인데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인수자가 없는 시체, 자, 본인 의사를 무관하게 자, 해부용 시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결정권 침해다.